수급적 특징이 있는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위원님께서 들고 오신 종목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방산 관련 기업이더라고요. 네, 그만큼 방산주 네. 모멘텀이 있나 봐요? 아니, 안 걸릴 수가 네. 없더라고요. 이게 방산주밖에. 네. 눈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게 이제 방산주밖에 없으신 저희가 거예요? 수급 관심주기 때문에 어쨌든 네. 외국인 수급이든 기관 수급이든 걸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하는데도 마이너스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아시죠? 외국인이나 기관 순매수 상위에 올랐다고 다 플러스가 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이너스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종목은 대부분 방산주여서 아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가려나 이게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목표 주가가 지금 그 얼마였죠?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증권사 목표 주가가 여기서 70%인가를 더 불렀습니다, 지금. 현재가에서. 지금 증권사 목표 주가 보고서가 그 정도까지 나와 있고 지금 아직 우주 항공은 터지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 항공 분야가 또 있잖아요. 우주 항공이 터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지상 방산이라고 하죠. 지상 방산만으로 지금 이만큼을 갔습니다. 정말 대단한 랠리가 아닐 수가 없고 폴란드로 지금 그 굉장히 몰려 있다는 그 부분도 루마니아 물꼬를 트면서 지금 또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지금 트럼프의 그 저기서 나왔잖아요. 트럼프가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었으면은 푸틴이 나를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는 바로 조기 종식을 시켜버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은 뭐 네타냐후가 워낙에 트럼프조차도 컨트롤이 불가능한 인물인 거를 자기도 인지를 했는지 그건 알아서 그냥 이스라엘 하는 대로 냅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식시킨다. 이게 방산주한테는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예를 들어 트럼프가 지금 또 당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또 가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 종식되더라도 이 지금 이 폴란드발에서 지금 점점 더 퍼져나가는 것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나토에 왜 우리가 이 나토의 유럽을 지키고 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많이 내고 있으며 원래 나토 회원국들은 그 GDP의 2%를 기준으로 2% 이상을 이제 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독일조차도 GDP의 2%를 지금 부담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트럼프는 불만이 많고 재선을 하게 된다면 이 불만을 더욱더 강하게 노출시킬 확률이 높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폴란드를 비롯하여 지금 루마니아까지 나왔는데 나머지 나라도 국방비의 2% 이상을 더 부담하려고 급격히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금 그 저 노출 국가는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 폴란드향은 일단 K9 자주포랑 천무 이거죠. 4월 달에 천무 18대랑 6월 달에 K9 6문 천무 12대. 이게 폴란드에 인도된 거는 4월 달에까지 확인이 됐고 2분기까지 천무 30대 K9 6문 이게 납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주포는 계속 넘어가고 있고 루마니아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자주포를 지금 세계에서 10개국이 쓰게 됐어요. 자주포는 뒤에 후방에서 지원하는 탱크를 닮았지만 탱크는 아닌, 그렇죠? 탱크같이 생긴 거에다가 얹혀놓은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방어 능력이 탁월한 자주포가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이 세계를 점령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호주 쪽이 또 있죠. 호주는 항상 미군의 우방 국가이기 때문에 이 호주가 항상 미군이 여러 세계 나라로 출전을 할 때 뒤에서 백업을 해주는 나라입니다. 근데 호주가 지금 그 사막에서 쓰는 레드백을 육군의 주력 기종으로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레드백도 이제 2026년 말이나 2027년부터 본격 생산해서 호주 육군에 납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루마니아도 K9 자주포죠. 그래서 아까 10번째 국가가 됐다고 했는데 K9 자주포랑 K10 탄약 운반차 이게 패키지거든요. K9 자주포가 들어가는 탄약 운반차가 따로 옆에 붙어가지고 거기서 연결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패키지로 팔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넘어서서 미군을 노리고 있다. 이 소식까지 났거든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죠. 미군을 노린다? 미국도 그럼 인정을 한다는 거죠. 다목적 무인차량 아리온스 맷
이거를 미국 육군에 공급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본진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국이 만약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무기를 받아들인다면은 물론 다목적 무인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 직접적으로 미사일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미군 육군을 뚫어낸다는 것은 정말 이건 또 새로운 이정표거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아까 말한 대로 항공 우주에 관련된 모멘텀은 지금 하나도 발현이 안 됐는데 지금 이것만으로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30만 원은 뭐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언급해 주셨는데 키움증권이 오늘 목표 주가 70% 상향 리포트 내놓았고요. 네, 20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쨌든 되게 묵직한 종목입니다. 지금 최근에는 뭐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시가총액 자체가 14조에 육박하는 종목이고 두 번째로는 조금 작은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네, 코스테크놀로지 네. 들어볼까요? 네, 뭐 아까 그 약간 말에 어폐가 있었네요. 네. 정리 잘 해주셨죠. 네. 이 가격에서 70%가 아니라 키움증권이 네. 목표 주가를 세웠는데 그걸 너무 빨리 뛰어넘어서 자신의 목표 주가에서 70%를 네. 한 거죠.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조그만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그만 종목이 화끈하긴 하더라고요. 저희 어제 한 그 처음 네. 들어봤다는 그 종목 말씀하신 네.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지금 좀 풀린 것 같은데 그 모회사도 지금 급등하고 SY랑 SY스틸텍 그것보다는 지금 좀 커요. 그거는 솔직히 너무 작았죠. 이것도 작습니다. 코치 테크놀로지 이것도 1,342억이거든요. 근데 어제 그 종목은 천억도 안 됐어요, 사실. 사실 뭐 천억도 안 되는 거를 방송에서 얘기하기 그런데 특징주라서 얘기해 드린 겁니다. 이게 추천주가 아니고요. 코치 테크놀로지인데 지금 이것도 방산 수혜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에라지 넥스원이나 뭐 현대 로템 이런 데서 지금 뭐 카이까지 해주죠. 카이도 이제 공중도 해야 되니까. 날아다니는 전투기, 뭐 비행기, 뭐 지금 전차, K9 자주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하드웨어라고 치면은 여기 들어가는 두뇌 있죠, 두뇌. 이 두뇌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인데 방산용 인베디드 시스템. 인베디드 시스템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컴퓨터가 뭐 작게 다 들어가 우리가 지금 이제 쓰는 사물에는 대부분 다 컴퓨터가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옛날에 뭐 주판 튕기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웬만한 사물에는 다 그 사물을 개별적으로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가 들어있어요. 소형 컴퓨터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방산용 인베디드 시스템을 국산화해서 지금 주요 고객사는 LIG 넥스원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니고 LIG 넥스원이 50% 넘고 현대로템이 20% 정도 차지하니까 LIG 넥스원이나 현대로템이 방산용 무기를 많이 팔면 자연스럽게 코치 테크놀로지의 인베디드 시스템이 탑재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는 LIG 넥스원의 천궁2 그리고 현대로템의 K2 전차 여기에 주로 탑재가 됩니다. 근데 현대로템도 지금 뒤늦게 잘 나가고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일 잘 나가고 LIG 넥스원이 그다음 현대로템 요 정도 순인 것 같아요. 덩어리 큰 거에서는 현대로템도 지금 폴란드인데 그러니까 이게 전부 사실 폴란드가 물꼬를 터준 거거든요. 폴란드가 아무래도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딱 근방에 있기 때문에 가장 러시아의 위협을 느낄 만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폴란드가 현대로템한테 2022년에 K2 전차 1,000대 납품 기본 계약을 했거든요. 이거 기본 계약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1,000대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 계약 가이드라인을 1,000대로 해놓고 수급 상황에 따라 어떤 전쟁의 상황에 따라 좀 더 빨리 받거나 좀 더 늦추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0대는 실행 계약을 체결했어요. 기본 계약이 있고 실행 계약이 있는데 실행 계약이 좀 더 구체적이고 이제 완전히 생산해서 들여가는 겁니다. 180대 실행 계약이 체결이 됐고 그럼 나머지 820대에 대한 얘기가 빨리 나와야 K2 전차를 만드는 현대로템 그리고 그 안에 인베디드 시스템을 넣는 코츠 테크놀로지가 이제 재무제표에 실적이 찍히겠죠. 820대에 대한 구체적 납품 계약 협상 진행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빠르면 이제 9월 달부터 뭐 이게 납품이 된다 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슬로바키아로 갔습니다. 슬로바키아도 신형 전차 도입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도 미국,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 K2 흑표 전차 이렇게 지금 세 개가 후보에 올라와 있다. 독일은 워낙 전차로 유명하잖아요. 독일 축구 대표팀 보고 전차군단 하는 거 그리고 잘 못하면 녹슨 전차라고 하잖아요. 워낙에 세계 1, 2차 대전 때 전차로 위용을 떨쳤기 때문이고 근데 독일은 오랫동안 쉬어서 지금 막 생산을 올리기가 힘든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성비랑 생산을 빨리 해줄 수 있는 그걸로 이제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의 M1A2 에이브럼스 그리고 독일의 레오파드 2A7 이거랑 지금 경쟁 상대에 지금 올라 있는데 슬로바키아를 또 뚫어낸다면 또 완전 또 다른 지역을 뚫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코츠 테크놀로지가 K2 전차에 탑재되는 주요 제품 전용 생산 라인 캐파를 30% 늘렸다. 이 뉴스도 지금 나왔죠. 그러니까 아마 K2 흑표 전차가 지금 어느 정도 실행 계약이 820대에 대한 것이 지금 될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두 기업에서 얘기가 됐겠죠. 그러니까 뭐 아무 저기 계획이 없는데 30%를 늘리면 공장이 놀 테니까 30%를 생산 능력을 확대했다는 것은 코츠 테크놀로지가 그렇죠.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에 대한 로드맵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맞춰서 한 것일 확률이 높다. 지금 주가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지만 2023년도 8월 달 가격하고 2024년도 올해 4월 달 3만 원에서 밀렸던 그 가격대를 지금 뚫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행되는 과정이 더욱 더 뉴스에 나온다고 하면은 3만 원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신고가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시총이 작은 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한데요. 오늘 장중에 개장하고 나서 17%까지 상승했다가 현재 구간에는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3.8%가량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성 유의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거는 방산주는 아니네요. LG이노텍. 좋은 얘기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세 개를 방산을 해버리면은 네. 밀덕들이라고 하더라도 네. 치를 떨 거예요. 밀덕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LG이노텍 아이폰. 네. 요즘에 뭐 아이폰 갤럭시 그 또 나뉘어서 말이 많던데 저도 갤럭시 쓰는데 뭐 그 유명하잖아요. 뭐 성시경 씨가 뭐 갤럭시 쓰고 가고 있는데 뭐 여고생이 뭐 한마디 했잖아요. 안 좋은 단어를. 그래서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은 막 그런 게 있대요. 뭐 화소가 무슨 몇억 화소고. 갤럭시 선전하는 거 보셨죠? 달을 막 땡겨가지고 달에 분화구까지 뭐 찍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달에 분화구 그것까진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뭐 요즘에 두바이 초콜릿인가 인기 많다던데 두바이 초콜릿 먹으러 가서 그 음식 사진 예쁘게 나오는 거 아이폰은 억대 화소가 아니거든요. 근데 천만 화소 때인데도 갤럭시보다 사진이 그렇게 왜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잘 나온다고 하니 그 젊은 세대가 원하는 그런 사진을 찍는데 굉장히 유효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뭐 기성세대와 그러니까 나의 아빠, 엄마가 쓰는 거랑은 다른 걸 쓰고 싶은 심리가 있대요. 그런 것 때문에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반항심리 그런 건가요? 만약에 그럼 젊은 세대들이 지금 여중 여고생들이 그러면 그 엄마, 아빠가 됐을 때는 그럼 또 판도가 바뀔 수 있으려나요? 뭐 그거를 생각하면은 갤럭시를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면은 될런지 뭐 그것도 모르겠는데 뭐 세상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폰 16이 나오는데 갤럭시가 사실 이번에 뭐 아주 조금 뭐 임팩트한 요소로 내세웠던 게 그거잖아요. 엣지 디바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워낙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서는 워낙 슈퍼칩 쓰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엔비디아에. 근데 우리가 들고 있는 뭐 컴퓨터나 이 마우스나 이 노트북 이런 데서도 이제 조금 인공지능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끝에 있는 최종적인 디바이스에도 그 인공지능을 넣는다 해서 엣지 디바이스에 인공지능을 넣는다 뭐 했잖아요. 그래서 뭐 옆 사람 여행을 갔는데 옆 사람의 가방이 탐난다 그러면은 옆 사람의 가방을 찍으면은 그 정보가 뭐 나오고 이런 것들 있었고 뭐 바로 번역을 해 주는 것도 있었잖아요. 인터넷이 연결 안 됐어도 뭐 두바이 사막에 가 가지고 뭐 통번역을 바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아이폰은 뭐 그런 거 안 하고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사진만 잘 나와도 사니까 이런 거 안 하나 보다. 그렇죠? 몇 억짜리 화소. 아니면 뭐 인공지능 엣지 디바이스 아니면 접는 폰. 이런 걸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능 높이는 거라던가 그 스펙 높이는 거라던가 폼 팩터의 변화. 이런 거 추구 안 했죠. 애플이 접는 폰 만들지 않잖아요. 뭐 얘기 나오고 있었지만 그냥 사진 잘 나와서 젊은 젠지 세대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나가는 줄 알았더니 아이폰도 드디어 이제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9월 달에 아이폰 16이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인공지능이 탑재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이폰 애플도 지금 엔비디아나 뭐 구글이나 이런 거 못지않게 인공지능 학습 엄청나게 시키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자료의 힘이 커요. 그리고 LG이노텍에 직접적으로 작용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요 그 아이폰 16의 프로 모델 2종. 아이폰 15 때도 그렇고 16도 4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반 그리고 플러스 이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프로 모델은 프로 프로 맥스. 위로 갈수록 가격이 높아져요. 근데 아이폰 15에는
맨 끝에 제일 비싼 프로 맥스에만 폴디드 줌 카메라가 탑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어렸을 때 잠망경 뭐 잠수함에 탔을 때 밖에를 내다보는 그 원리거든요. 반사시켜서 이게 뭘 없애줄 수 있냐면 갑툭튀라고 아이폰에 무슨 이 인덕션처럼 막 튀어나온 거 배기 싫다 이런 사람 많았잖아요. 폴디드 줌 카메라를 탑재하면 그렇게 튀어나오지 않고 예쁘게 도드라지지 않게 그 할 수가 있거든요. 디자인적인 측면도. 근데 16에서 뭐가 바뀌었냐면 프로맥스의 이 폴디드 줌 카메라가 탑재되는 건 15랑 똑같은데 이거를 프로까지 늘렸대요. 그러니까 네 종 중에 두 종의 폴디드 줌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이폰 15의 폴디드 줌 프로맥스 지금 카메라 모드를 이 LG 노텍이 독점 공급하고 있어서 당연히 16에도 독점 공급받을 확률이 높으니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더 늘어나는 거죠. 프로랑 프로맥스. 이게 다섯 배를 확대해 주는 거거든요. 광학 줌으로 땡겨가지고. 그래서 두 종으로 확대가 되니까 LG 노텍이 수량도 늘어나고 그리고 카메라 모드 판가가 폴디드 줌 카메라는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비싼 게 두 배로 늘어난다. 이게 좋은 거고. 그리고 손떨림 방지 OIS죠. 이것도 LG 노텍이 납품하고 있죠. 중소형 주로서는 자화전자가 지금 유명한데 LG 노텍 자화전자가 손떨림 방지 기능 이 아이템은 같이 납품을 하고 카메라 모드는 LG 노텍이 단독 납품을 하는데 16부터는 그 폴디드 줌 카메라가 탑재되는 모델이 두 개로 늘어난다. 그래서 LG 이노텍이 지금 미리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애플 판매에 대한 아이폰 판매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모건 스탠리가 AI 토픽으로 애플을 뽑으면서 간밤에 또 애플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판매량 증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텐데 이에 대한 수혜를 LG 이노텍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오늘도 증권가에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으니까요. 투자 포인트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신일섭 전문위원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